안녕하십니까 쿠팡 여러분의 허터팡이요. 여러분 이제가 이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영가시 수백 마리를 잡아서 에어프라이기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뭔가 깍 록 같았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영가시 컨텐츠를 많이 했었는데 수십 마리까지 잡아봤어도 수백 마리 이렇게는 못 잡아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쪽 연천에 가면은 진짜 영가시를 수십 마리가 아니라 수백 수천 마리 잡을 수 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영가시 수백 마리 굉장히 많이 잡아가지고 그 녀석들 한번 에어프라이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영가시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잡으러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오 이렇게 인트로를 찍었어요 여러분. 있다가 없는 게 영가시기 때문에 솔직히 확실히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리바 자 여러분 오늘 영가시 잡으러 왔는데 제가 영가시를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잡은 적은 없어요. 은혜랑 그때 내과 가서 한 2시간 동안 8마리 잡고 이런 게 전부였는데 여기는 진짜 널렸다고 합니다. 연천 하면 또 누구예요? 연천의 아들 안녕하십니까 상렬입니다. 여기서 영가시를 최근에 엄청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형님. 아, 깔려있어 바닥에 그 정도예요? 네. 수백마리 수천마리. 근데 이거 잠수를 해야 되죠? 왜 이런 것만 시켜? 형님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뇌물로 형님 10만원짜리 술 아, 당장 들어갈게.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저는 장화를 신었기 때문에 얕은 데를 좀 보고 형님은 여기 고프로 있죠. 고프로를 달고 깊은 데로 아마 들어가실 건데 오늘 개추워요. 어제까지 더웠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제까지 막 25도 이랬는데 지금 바람 불어. 형님 10만원짜리 술 일어날 때니까 바람 너무 야, 바람이 너무 불어. 여러분 여기는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깊거든요. 여기 한 몇 미터 나와요? 한 3m 정도 나와요. 여기 다 몰려있어. 카페 그 깊숙한 곳에 몰려있네요. 삐졌어요. 채니 아빠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0만 가자. 자 일단 여기에 물을 받아놓고 벗어도 돼? 그럼요 형님. 와 형님 재질이 근육이에요 근육. 여기 광배 보이시죠 움직이는 거. 저런 고프로 켰거든요. 갔다 올게요. 이야 와 진짜 연천 계곡의 아들. 자 이제부터 여러분 고프로로 잡는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있어요 형님. 어 뭐야. 형님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100분의 1로 안 잡아. 진짜 이 정도예요? 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다 영가시입니다 여러분. 얘네가 겨울이 되면은 동면을 하잖아요 깊은 데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제일 깊은 데 있고 날이 좀 더 풀리면 이제 얕은 데로 스멀스멀 기어가거든요. 와 2시간 동안 뭐 한 거야 저번에. 나뭇가지 아니라 이게 다 영가시예요 여러분. 말없이 들어가. 어 야 와 진짜 미쳤습니다. 저번에도 이렇게 잡았죠 형님. 네. 근데 이 지역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형님이? 통발로 타가?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양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만 보기 쉬운 거지 다른 데서는 잡으려면은 꽤 고생해야 되거든요. 자 형님 다시 참사하셨습니다. 오 섹시하죠. 몇 년 차시죠? 내가 지금 15. 손에 또 뭘 휘감고 나오시는데요? 골라내야 돼요. 아, 이제 골라내면 돼요? 우와 여기 사이사이에 보시면은 엄청 많은데요 형님. 여기도 지금 다 꼬여있고 얘는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와 한 40cm 되겠는데? 영가시 머신인데요 형님. 되게 빨리 골라. 아까 형님 다이빙 하는 거 보시고 형수님이 그렇게 섹시하시다고. 아니라고 하죠. 고개 돌리지. 얘네가 보통 낙엽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 잡아 올리신 건 형님 보고 잡으신 거예요? 응. 걔네 이제 좀 나와 있었구나. 얘네들이 한 군데만 다 몰려 있어. 얘네가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오. 중간중간 껴있네. 일단 낙엽을 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뒤져볼게요. 아. 섹시 아니야 그럴 때가 아니야. 와 여러분 여기 중간중간에 엄청 지금 계속 다 나옵니다. 꼼꼼히 봐야겠다. 여기 이런 작은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도 지금 싹 다 살아있는 애들이거든요. 어? 에? 두 번째 낙엽. 와 여기 그냥 막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두 번 세 번 갔다 온 게 이거예요. 와 계속 나온다. 여기도 있고. 만지실 수 있어요 형수님? 형수님 이런 거 못 만지고 개구리 드실 줄은 압니다. 개구리는 고양이 음식이라고. 수중발레 하시는데 형님. 자 이렇게 확인해보고 없는 낙엽은 다시 여기로 던져줘야 돼요. 얘네가 또 안에서 이렇게 삶의 터전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원산복귀 다 시켜줄게요. 던져버려. 낙엽 밑에 막 영가치도 살고 도롱뇽도 살고 형수님 좋아하는 개구리도 살고 하거든요. 형님 이번에는 아예 모여있는 거를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형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물가에서 좀 많이 놀고 그러셨나요? 몰라요. 모르는 사이였어요? 친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서로 알고는 있었어요? 아니요. 나중에 커서 안 거예요 그러면? 동창이었다는 걸? 와 신기하다. 이런 게 천생 연분이라고 합니다. 연분이고 싶지 않아. 편집해줘. 편집해줘. 아시죠 형님 제 채널에서 이거 절대 편집 안 되는 거. 형님이 항상 왼손으로 낙엽을 가져오시는데 지금 왼손을 수영할 때 안 쓰고 계시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무더기가 있는 게 있네요 형님 그죠? 우와 여러분 여기 또 지금 한 무더기 나왔습니다. 아니 여기 한 만 마리는 있겠어요 형님 그죠? 이거 보세요.
이게 일단 브루가 한번 잡아갔잖아. 브루님이 또 이거 전에 이만큼 잡아가셨다는데 그래도 지금 들어가자마자 이만큼 나온다는 게, 와 지금 수량이 얼마나 있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좀 흐느적거리는 애들 있죠. 바람에 날린 애들, 얘네들은 뒤진 거예요. 얘네가 죽었을 때는 이렇게 힘이 빠져 있더라고요. 좀 힘 있는 애들은 이렇게 기억자로 각져 있죠. 후크선자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화 누구나 연가실이 나누하는 장터 아니야 장터. 연가시 5일장 느낌으로. 또 이게 생물 유튜버들한테 귀하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흐느적거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죽은 거예요. 그럼 다시 방생.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위에서 대물이 놀고 있네요. 형님 이제 그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니 재밌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직도 많은데? 아 진짜요? 흩어져 있어가지고. 아 애들이 뭉쳐있지 않고 뭉쳐있고 막 뭉쳐있고 뭉쳐있고 이렇게 있죠? 아니 다 따로 놀아지. 아 다 따로 놀아요? 한 땀 한 땀 잡아오겠습니다. 근데 멋있게 들어가실 수 있나요? 너무 늦게 얘기했죠. 성훈아 이거 편집 좀 한번 잡아줘. 형님 혹시 멋있게 들어가실 수 있나요? 어. 오, 이야. 여기 들어가는 동안 영가 씨 좀 골라내볼게요. 와 이거 진짜 미쳤. 그 얘네가 낙엽 같은 데서 뺄 때 이게 생각보다 잘 끊어지거든요. 얘네가 말리면은 막 노끈처럼 써가지고 엄청 질겨지는데 이게 마르기 전까지는 되게 잘 끊어집니다. 한 마리 이거 보여드릴게요. 한쪽으로 발로 박고 이렇게 하면은. 질기네요.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다슬기 한 마리 나왔는데 이게 참다슬기 종류 아닌 것 같아요. 참다슬기 종류는 잡기가 쉽지도 않고 굉장히 귀하고 이거는 보통 우리나라에 많이 널려있는 고체다슬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얘 연가 진짜 작다. 아이고 귀여워라. 죽여야지. 사실 크게 웃으셔도 됩니다. 크게 웃는 거 좋아요 저는. 또 있나요 혹시? 아 다슬기요. 다슬기 근데 많이 드세요 잡아서. 네. 개울가 근처에 살면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개구리도 막 잡아서 뭐. 개구리 여러분 잡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형수님도 드실 때 무조건 사서 드시죠 양식장에서. 개구리는 잡아서 먹었다가 불법이에요. 벌금 2,000만 원. 나 어릴 때 먹었던 거. 저 불과 한 8개월 전에 저희 개구리 한번 같이 찍었었는데 그때. 그때도 어렸어. 아 그래요? 아 그때 어쩌면 그때 좀 어리셨어요. 반말할 뻔했잖아요. 자 이렇게 한 거는 다시 이쪽 밖으로 내줄게요. 어 형님 자 마지막입니다 형님. 어 우와 아, 이 정도면 하나하나 골라오신 거 아니에요 형님? 한땀한땀 우와 진짜 한땀한땀이네. 다 한 마리씩 따로 놀고 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아까 사온 술 좋은 술이거든요 형님. 아 그 술로 뭐 되지 않겠지만 점심도 사고 다 사야죠 형님. 물물 교환. 앞으로 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 연마시 필요하면 말. 자 여러분 이거는 깊은 데 잡은 거고 제가 얕은 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깊은 데에 몰려왔다는 거는 얕은 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얘가 주로 얕은 데에는 낙엽이 많은 곳에 또 걸려서 숨어있기 때문에 요런 데 그냥 위에서 한번 볼게요. 아니면은 낙엽을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쓸어가지고 요 정도만 딱 봐도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 뭐야? 자, 이거 연가시 같은데? 리벌 진짜 리얼 콩나물이네. 펀치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양 사이드에는 낙엽이 없잖아요. 여기 가운데 쪽에 유독 낙엽이 좀 몰려있거든요. 이런데 이렇게 한번 싹 해가지고 저기 던져놓을게요. 던져버려. 낙엽 잡아서 던져버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와 없습니다 여러분. 얕은 데는 없다고? 그럼 지금 진짜 깊은 데만 딱 있는 거라는 말이잖아요. 진짜 동맨할 때 얘네가 깊은 데서 가서 개 떨면서 겨울 보냈거든요. 와 진짜 얕은 데는 없네. 이것도 신기하네. 이게 한겨울이면은 얕은 데 없는 게 이해가 가는데 지금 손 넣어도 손이 그렇게 춥지 않거든요. 물론 채니 형님 몸은 굉장히 추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몸 녹이라고 술 사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 낙엽 한번 들쳐볼게요. 우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더 추운 날에 얕은 데서 잡았잖아요. 그거는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쪽 계곡은 깊은 곳이 없었습니다. 얘네가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보시면 넓고 깊은 데도 많기 때문에 깊은 데로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로 그냥 가서 숨어 있는 거죠. 하지만 연천의 아들 채니 아빠 형님한테 걸려가지고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니 아빠님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만이 코앞이에요. 10만 10만 찍어주세요. 낙엽은 다시 다 넣어줄게요. 흩날려라 천보네. 아 형님 낮은 데는 한 마리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무조건 깊은 데에만 지금 있나 봐요. 나중에 또 애들이 좀 더 따뜻해지면 얕은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다. 제가 무슨 고생을 했나요? 저는 돈만 썼죠. 아 예, 형님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0만. 10만 가자. 아 10만 가자. 자 여러분 저는 요 녀석들 지금 바로 들고 가가지고 집에서 마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라탕라탕.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철살라인데 형님 밑에 통발 두신 거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보고 갈게요. 뭐 들어있을까요 형님? 장어요? 장어 나오면은 꺼줄게. 통발 한번 확인해라 볼게요. 깊은 데 넣으셨어요 형님? 여기 근데 어디? 넣어야 돼. 더 들어가시고. 형님이 매일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형님 조심하세요. 오 형님. 형님 괜찮으세요? 형님 불량 아니죠? 불량이지. 유튜버잖아. 아 유튜버잖아. 와 등 보세요. 등이 근육이어가지고 안 아파 보여요. 오 깊은데요? 물이 불었나봐요. 통발이 없는데? 예? 통발 줄을 안 해놓으셨어요? 안 해놨으니까 없어요 형님 안 보여요? 여기가 아닌가? 여기 맞는데? 자 여러분 통발이 흘러 내려간 것 같습니다. 훔쳐갈 사람은 없을 것 같고 훔쳐갈 사람이 있나요? 어! 이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장어 들어가 있을 텐데. 잡히면 진짜 뒤진다. 보고 있나? 이거 내가 봤을 때 형님을 아는 사람이
너 이래. 형님이 저 팰 것 같아가지고 저 영가시 들고 바로 가볼게요. 닫아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영가시 수백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영가시가 완전 다 모여있잖아요. 얘네가 지금 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한 가닥만 뽑아도 대부분 애들 크기가 굉장히 큰 녀석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래끼들이 가을에 사막이나 여치 곱등이 돼 육식곤충 안에 들어가 있다가 물가로 슬 유인해가지고 자기들만 몸속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알을 바로 낳지 않고 완전 성체 크기의 영가시들이 동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조금 따뜻해지면은 알을 낳고 죽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다 보시면은 크기가 굉장히 큰 성체들입니다. 그리고 알을 싹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영가시가 거기 얼마 안 되는 부지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이만큼을 100번을 잡을 수 있대. 제니 형, 그러니까 은혜야 너 계곡에서 놀아야겠어 안 놀아야겠어? 안 놀지 나는. 놀아야지.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싫어. 놀다가 영가시 만나면 그냥 아 저 더러운데 깨끗한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네 몸은 깨끗하거든요. 여러분들 몸속으로 절대 안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 많은 녀석들로 뭘 해볼 거냐, 제가 지금까지 가글에 넣고 탄산물에 넣고 세제에 넣고 락스에 넣고 싹 다 넣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안 넣어봤더라고요. 어디에 넣냐면 바로 식재료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료라 그러면은 오이. 오이 안에 얘를 어떻게 쳐박아? 당근? 당근에 어떻게 쳐박아? 바나나? 바나나에 어떻게 쳐박아? 야 너 손가락이 조금. 아니 이게 당근에 어떻게 쳐박아 이렇게 한 건데? 야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나?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이런 딱딱한 거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액체류들 있죠? 은혜야 바로 무빙 렛츠고. 야 장난하냐? 아니 내가 여기로 왔는데 너는 왜 무빙이 이렇게 해서 네가 찾아와야지. 아 다시 다시 해. 랜덤이야 너? 어. 자 은혜야 무빙 렛츠고. 해. 간장, 식초, 맛술, 롤리고당, 리경유, 소금, 설탕. 소금과 설탕은요, 소금을 설탕물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바로 란장 간장. 자 이거 그릇에다가 란장 어너너너. 자 여러분 오늘은 뭐 실험할 녀석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꿈틀거리는 애 있거든요. 얘 있지? 야 얘 크기 봐봐. 씨 봐봐 이거 뭐였네요. 치실? 예? 니가 더 부추긴다고 구독자들보다? 지실자 나는 110만이야 나는 110만이야 할 수 있어. 아 못해 씨. 자 여러분 요 녀석 한 마리만 간장에 한번 넣어볼게요. 드랍도 영가시. 오! 야야야 꿈틀된다. 어? 야 간 거 아니야? 갔다. 야 너 그거 좋아하더라 사람들이. 갔다 갔어 하는 거. 그러면 진짜 간 거 같은데? 원래 얘네가 살짝 고통스러우면은 계속 베베꼼수 움직이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딱 그러면은 얘 간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 왜 여기가 울퉁불퉁해? 어? 뭐야 울퉁불퉁해졌네 간장 그것 때문에. 오 야 개심한데? 자 여러분 옆에 천국 데려왔거든요? 어 뭐야? 원래 그랬나? 여 끝에가 이거 신경이 죽은 거거든? 넣어보자. 자 여러분 다시 넣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갔어. 와 간장 개쎄다. 한 마리 더 해봐. 저희는 이렇게. 근데 얘 엄청 팔팔했잖아. 봐봐 이거 봐봐. 자 여러분 은혜야 너가 픽해봐. 얘 네, 엄청 네. 팔팔하지? 얘? 어, 어. 얘? 자 여러분 얘 얼마나 팔팔한지 보여드릴게요. 움직이지 지금? 엄청 움직여요 여러분. 자 간장 가라 가라. 오오오오오오오 베베 꼬고 있어 베베 꼬고 있어. 아까 옆에 있는 애 간 게 한 15초 걸렸지? 응 빼봐 갔어. 지금 여기 갔어? 옮겨볼게요. 들어가라. 갔네 갔어. 간장 개셉니다. 이때까지 섬유연제 이런 거 해도 이렇게 빨리 간 거 없었지 맞지? 너 간장 많이 먹다. 어쩌라고. 제가 짠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영가시 제가 봤을 때 짠 거는 좋아하는 거 같지 않고 엄청 타격이 심한 거 같아요. 되게 독한가 보다. 오 진짜 갔네. 한 마리 더 안 해봐도 되겠지? 어.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 간 거는 사이드에 일단 빠트. 오 잠시만. 엄청 뻑뻑해졌어요 얘는. 찌지지직 이런 느낌 나. 뭔지 알아? 원래 뻑뻑하지. 아니야 원래 되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은 엄청 뻑뻑하고 사인펜 그 찍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얘는 사이드에 빼둘게요. 들어가라. 자 여러분 간장은 요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간장 일단 패스. 근데 너 밥 비벼 먹을래? 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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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이렇게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은 무서워 아니면 섹시해? 뭘 섹시해? 자 여러분 다음은 식초. 리초 뿌려줍니다. 내가 이제 어떤 놈 할까? 얘 좀 두껍고 좋아 보이지 않니? 오, 야 아주 팔팔해. 자, 식초 드랍더 영가시. 오오오, 야야, 좀 기괴하게 움직인다. 근데 약간 지금 미세하게 좀 구불거린 것 같은데? 야 뭐야? 간소? 자, 여러분 천국으로 데려가 줄게요. 들어가라. 안녕. 그리고 얘도 엄청. 우와 오 개퍼퍼키 사인펜 같아. 소름돋아. 야 한 마리 더 해볼까? 어 야. 잠시만 간장이 살아났어. 야 간장이. 야 간장아 얘 맞잖아 맞지? 야 간장이 살아났네. 야 간장아. 야 너 누가 촬영 중에 기침할 로로나여도 너는 참아야 돼. 어 알겠어 미안. 한 번 더 하면 연가시 치실해가지고 코 해가지고 유스타기오관 거쳐가지고 귀로 나오게 할 거야. 어 미안해 씨발마. 제가 잘못 썼어요. 여러분 간장이. 아 간장아. 아, 간장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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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이 여러분 거의 간장이. 키우겠네 간장아. 아 맛있는 간장에는 여기 옆에 빼둘게요. 녹지미가. 야 얘 진짜 같다. 얘 다시 넣어. 여기 원래 살던 물에. 야 근데 얘는 구불구불 굳어버렸잖아. 오. 뻑뻑하지. 식초이 잘가. 식초이는 뭐야? 얘 살아요. 여러분 여기 딱 기억하세요. 왼쪽 사각지대. 자 여러분 그러면 완전 더 팔팔하네. 닥쳐 이 새끼 아니야. 작은 고추와 맵다. 얇은데 팔팔하네. 어 괜찮지 요 정도 합격? 오케이 식초이로 진화를 해줘. 들어가.
어, 얘 반응 바로 온다, 맞지? 꺼내. 아니야, 아니야, 아직 너무 빨라. 어? 편집점도 안 잡아주네. 꺼내! 식초 개쎄다, 은혜야. 간장보다 훨씬 쎄. 얘 식초는 굳어버려요, 여러분, 그냥. 식초에! 지가 다 담가고. 나 다중이야. 식초이 살려보자. 조집이야. 식초이. 오, 걔 어딨어? 식초이. 오! 원. 아, 얘네가 지금. 야, 죽은 척 하네. 이 새끼 너 걸렸어. 너 이거.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야, 야, 육진 안 돼, 은혜야. 육진은 무조건 죽는 거야. 여러분, 얘 살아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저희 원래 여기 났었거든요. 지금 없습니다. 뭐 물살 일으킬 것도 없고. 아, 이거 살아나네. 얘 이거 한번 해보자. 저기 구석. 저기 식초이야. 저기 둘게요. 자, 여러분, 식초 굉장히 셉니다. 간장보다 훨씬 센 것 같아요. 대충 한 6초 정도면 가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거. 이거 가져가고 있어. 어, 뭐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영가씨들이 자기들끼리 뭉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 쟤도 데려가? 봐봐, 오, 다 데려갔네, 맞지? 아, 저 잠깐만. 아, 진짜? 너 과학실험 같은 거 좋아했어? 잠깐 기다려봐. 야, 여기 뭉쳐가고 있어요. 야, 그러면은 아까 식초이가 산 게 아니네. 데려간 거네. 쟤네도 저승사자가 있나? 자, 그러면 다음은 조금 약합니다. 바로 비린내 잡내를 없애는 맛술. 어너너너너너. 자, 이번에는 얘 위에 있네. 아, 이게 근데 뽑을 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엉겨서 안 뽑힐 것 같은데 되게 그냥 쑥 하고 뽑힌. 마술 드랍 더 영가시.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맞지? 이거 봐. 좀 평온하지 않아? 어, 조금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아요. 조금. 아직 그렇게 뭐 겁나 뭉치네. 이렇게 뭉치면 얘가 아프다는 거거든요. 네가 어떻게 알아? 기분 좋은 걸 수도 있지. 기분 좋으면 오히려 피더라고. 기분 좋아서 꽃이 됐어. 보통 음표 음표. 보통 기분이 좋아서 그러면은 수온이 올라가면 얘네가 활동을 하거든요. 그때는 보통 이렇게 핍니다. 근데 만약에 춥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맛술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그 전에 너무 셌어. 얘네를 바로 펴. 이거 봐, 피잖아. 아까 여기 있을 때는 괴로웠다는 거였잖아, 맞지? 사과해. 사과해. 어? 갔어? 취했나봐. 마술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잠깐만, 원래 살던 대로 해보자. 자, 들어가 있어. 살아난다.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가리 좀 움직이잖아요. 어, 이 새끼 안 죽었네. 자, 여러분, 마술은 한 마리만 딱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식초랑 간장보다는 약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롤리고다. 아, 근데 얘는 사실 끈적끈적해가지고 좋아할 것 같아. 너 끈적끈적한 거 좋아해? 어. 예를 들어 초콜릿. 아, 그런 끈적끈적. 아, 난 또 뭔 소리야? 그러면 바로 다음 렉기 상태 볼게요. 자, 롤리고당 지랍도 영가시. 잘 모르나? 움직이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데는. 맞지? 그냥 끈적끈적한 느낌이에요. 되게 스무스한데? 오오오오. 얘가 원래 물속이었다면은 얘네가 바박 지금 한 거일 수도 있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봐봐. 그지? 베베 꼬잖아, 지금. 여기 대가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대가리가 지금 베베 꼬고 있잖아. 그럼 옮겨볼게요. 얘, 씨, 대단하네. 얘 발작 한 거였네. 엄청 찐득해. 다시 씻어줘. 이게 뭐야? 영가 씻기인데 현타 개오네. 어? 이상해. 근데 얘 많이 구불구불해졌지? 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엄청 구불구불하죠? 얘는. 혹시 얘 간장이? 간장아! 아까 간장이 중간에 저랬어. 간장아! 너 왜 또 잘 봤어? 봐봐, 엄청 완전 수그러들었어, 얘. 여러분, 올리고나 진짜 센 것 같아요. 더 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간장급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은 설탕물. 자, 설탕 이렇게 넣고 하나 둘 셋! 워터야! 둘 셋! 왜 고춧가루가 있어? 뭐야, 고춧가루가 왜 있어? 아, 설탕 안에. 아, 여기 안에 있네. 누가 이걸 이렇게 쓴 거야, 이씨. 너 아침에 야. 고춧가루 해가지고 너 요리했잖아. 니잖아, 이거. 야, 이거 니네 왜 가스라이팅해, 뒤질래, 야, 진짜로? 야, 나 요리 안 네가 그랬잖아. 너 요리하는데 어쩌라고. 왜 나한테만 뭐라고 왔는데. 니가 한 거잖아, 이거. 니가 고춧가루 껴가지고 니가 한 거잖아. 오늘은 한 대로 안 끊어. 이렇게 계속 말하면 너 섹시해? 무서워? 더러워? 섹시해? 무서워? 해석하면 뭐야? 썩은 씨발. 여러분, 설탕물에 들어갈 썩씨한 렉기 찾아볼게요. 이렇게 좀 썩씨한데. 개썩씨. 드랍 더 설탕물. 설탕물은 뭐 사실 당도도 좀 없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 아니네! 썩씨야! 일반 물이랑 설탕물이랑 완전 좀 다른가 봐.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어, 뭉친다. 일반 물로 넣어서 옮겨볼게요. 야, 이거 봐, 다 피잖아.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기분 좋았을 때 이렇게 다 핍니다. 아, 이씨. 설탕물 그렇게 안 셀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셉니다. 맛술보다 센 거 같아요. 조심해라, 썩씨야. 익사해라. 자, 그럼 다음은 로금물. 소금 굉장히 셀 것 같은데. 얘 심지어 굉장히 센 천일염이거든요. 어때요? 바로 드랍던 소금물. 어, 역시. 오, 얘 완전 미쳤어. 엄청 지금 베베 꼬는데 설탕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 얘 고통 많이 스럽나 보다. 야, 일로와. 여기 들어가 봐. 천국. 오, 됐지. 뭔가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구불구불거림보다는 매끈한 느낌인데, 자, 얘를 다시 이렇게 넣으면은 몸이 약간 이렇게 구불구불거려져요. 이렇게 지나가다 구불, 지나가다 구불, 지나가다 구불. 얘 살려줘요. 하나 소금이.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바로 리경규. 언 한 번만 해. 언. 됐어. 식용유로 들어가라. 뭐 같을 것 같아? 약간 올리고당 같을 것 같아. 오! 야, 이거는 아예 개 많은데? 그럼 완전 지금 또 아래 틀어버렸어요. 숨을 막나? 몰라. 당연히 모르겠지. 네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질문한 거 같아. 그냥 공감을 바란 거야. 야, 얘 봐라. 얘 봐라, 움직임 많이 죽었다. 빨리 옮겨. 야, 옮겨보자. 들어가, 한번 씻어줄게.
기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상태로 지금 야 살아난다 살아난다. 아 식용유도 세긴 세다. 아 여러분 그래도 물에 들어가니까 조금 몸을 풀기 시작했어요. 식초보다는 안 사용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센 게 식초, 그 다음이 간장, 그 다음 올리고당, 설탕, 소금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맛술이랑 식용유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올리고당이 생각보다 세가지고 놀랐어요. 이게 숨 쉴 때 그거를 막아버리나 봐요.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잘가 용유이.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실험을 끝냈는데 제가 이 영화 실험하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할 때 항상 프라이팬 이런 걸로 튀겨보고 했는데 에어프라이기에 넣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요 녀석들 반만 해가지고 에어프라이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정도 에어프라이기 지금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직도 3만 적혀있는데 열어버려 들어가라 닫아버려. 자 여러분 근데 뭐 연가실을 몇 분들일지 사실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 파이 똥. 알았어 그럼 너 네가 창작해서 해봐. 설사 이거는 변비 이거는 아니 이거 다 음식인데 좀 비슷한 거라도 해야지 무슨 뭐 내가 해볼게 그러면. 개똥, 고양이 똥, 소똥. 개어렵다. 와 어렵다니까. 너 해봐 그럼 빨리 해봐. 이거 설사 변비 분바야. 이거는? 이거 페페 장만이 장만이 나온다고? 15분에서 20분 280도로 장만이? 아. 자 마지막은 장작. 자 그래서 요거를 몇 분 할지 아직 몰라가지고 대충 한 5분 정도 먼저 조져볼게요. 5분 파야. 자 여러분 내가 지금 2분 지나거든요. 한번 중간 정도 해볼게요. 땡 리발렛게 열어버려.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넣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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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그랗게 넣었는데. 오! 진짜 잡채 당면 같아요. 오! 오 예, 예 살아있다 근데 아직. 여러분 이거 아우! 응. 아! 뭔데? 아우! 오빠 아우! 아 짜증나. 이 약간 민물 비린내. 근데 약간 해산물 냄새가 나요. 여러분 좀 특이하거든요. 드랍다 영가씨 여러분 마저 3분 더 해줄게요.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3 2 1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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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 리발렛게 열어버려. 우와 시나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한번 이거 까볼게요. 아 냄새나. 왜 무슨 냄새나? 염소똥. 염소똥 냄새 난다고? 아 아 이 염소똥 아 아 와 뭔가 아 아 그 알겠다. 와 여러분 냄새가 똥냄새처럼 확 이렇게 오는 그런 구리 냄새가 아니라 퇴비 냄새랑 약간 그런 꿉꿉한 냄새가 나요. 되게 좋지 않은 냄새가 나요. 아 그리고 약간의 그 뭔가 해산물 냄새. 나 한번 맡아볼래? 아니 아, 한번 맡아봐. 아 싫어 한번 맡아봐 형. 자 여러분 에어프라이기로 태우면은 자 요렇게 됩니다. 굉장히 타고 얘네가 원래는 굉장히 질기잖아요. 한번 끊어볼게요. 질긴데요? 야 질긴데? 개질겨졌어요 여러분. 야 이거 안 끊어져? 이거 보세요 보여요 은혜야? 응 쭉쭉 늘어나는 거? 자 여러분 잡아당겨볼게요. 어? 원래 끊기면 안 되는데 종류마다 달라요. 어떤 굵은 놈은 딱 했을 때 완전 쭉 늘어내 있었고 어떤 애는 그냥 뚝 하면 뚝 끊긴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말렸을 때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말린 게 확실히 훨씬 더 잘 늘어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약간 종이장처럼 나무 으스러진 것처럼 그리 되거든요. 그러면은 불에 굉장히 잘 붙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땔감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자 여기 남은 애들 있죠. 얘네들은 그릇에다 올린 다음에 24시간 정도 말려둘게요. 아주 잘 말랐군. 수세미 같아. 자 여러분 이제 요 바싹 말려진 연가시를 땔감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야외로 가야 돼요. 렛츠고. 자 여러분 이렇게 야외로 나왔습니다. 자 요 연가시 뭉탱이 있죠. 약간 수세미 같지 않아요? 아니 그거 같아 테이프. 아 이거 빙빙빙 빼는 거 사람들 그거 몰라. 우리 곰팡이 분들은 영 하시거든. 알아 은근히 있더라고. 나이대가 25세에서 34세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 거 보시는 분들이. 자 그래서 요 테이프를 지금 바로 한번 불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땔감의 효과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토치 티 돌려봐서 파야. 자 올려두고 자 오 뭐야 그냥 타는데. 야 이거 뭐야 실감이 안 되는데. 자 그렇다고 그냥 탈 수 없고 좀 더 지져볼게요. 불 붙는다. 오 붙네 붙네. 오야요. 자 여기다가 요 장작을 넣을게요. 예예예 불이 붙네 계속. 이 약간 기름기가 있나봐요. 네 부시 여러분 계속 살아있습니다. 자 이거를 땔감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쯤 한번 꺼볼게요. 야 근데 되게 플라스틱 넣은 것 같지? 몸 안 좋을 거. 몸에는 아마 안 좋을 거예요. 뭐 사실 이게 한 번쯤은 괜찮습니다. 평소에 연가시로 땔감을 만드는 레기는 없을 거예요. 불이 오래 가지 않고 금방 꺼져요. 그리고 재가 안 되고 굳어있어 보이지? 와 이거 씨. 자 일단 첫 번째 땔감에 붙을 때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땔감 추가. 오오오 붙는다 붙는다. 자 여러분 연가시 땔감이다. 잠시만 이쪽이 아직 안 조져졌네. 자 요쪽
와, 이 소리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불이 활활 붙었습니다. 자, 영가씨가 생각보다 처음에는 겉에 있는 것들은 다르르 가다가 나중에 안에 있는 거에 약간 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지푸라기처럼 좀 붙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죠. 냄비 물을 받아올게요. 하나 둘 셋 버터. 그렇지. 자, 이렇게 물 받고 자 이렇게 올릴게요. 자, 그럼 이제 물이 보일링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 줄게요. 자, 이렇게 물이 발팔 꼬스네. 야, 왜 니 혼자 갑자기 하는데. 콜라보 하자.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발팔 꼬스네. 안성탄면 내기 바로 입추. 뜯어봐서. 자, 여러분 마팔팔 끓지 않는데 요 정도에 넣어도 괜찮아요. 띵띵 잘 익어라. 어떡해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익었습니다. 자, 라면 먹을 명분을 찾은 거구나. 자, 그럼 바로 먹어볼게요. 얼마만에 라면이냐. 야, 침이 돈다. 자, 영가시 라면 초배를 거기에 영가시도 넣어야 영가시 라면이지. 와, 완전 맛있다. 와, 집에서 끓여 먹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캠핑을 하나 봐. 팔까? 대망할걸?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영가시로 라면을 끓여서 먹는 겁니다. 자, 근데 벌써 곰팡이 분들이 욕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말린 영가시 몇 개 또 빼놨습니다. 야, 진짜 먹어? 미쳤어? 이 소같이 이